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의 실체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해병대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단 말을 들었다는 세 번째 인물을 특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 원종진 기자입니다.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방첩부대장 A씨가 VIP 경로를 전제로 통화를 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해병대 내에서 이른바 VIP 경로설을 알고 있었던 세 번째 인물이 나온 겁니다. VIP 경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또 다른 해병대 간부 B씨는 SBS에 당시 첩보계통 등을 통해 VIP 경로설이 김 사령관에게 보고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종섭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경로로 경로설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. 수사의 쟁점은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지고 있습니다. 특히 경로설의 진원점인 지난해 7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 규명 대상입니다. 이날은 오전까지만 해도 직무 배제된 뒤 사퇴 수순을 밟던 임성근 1사단장이 오후에 돌연 직무로 복귀해 뒤늦게 휴가를 신청했던 날입니다. 이날 오전 11시 VIP 경로설의 시작점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리고 대통령실 02800 국번의 전화,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 전화가 잇따른 뒤 직무 배제됐던 임 사단장이 2시간도 안 돼 복귀하게 됩니다. 이후에도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이전 장관과 박보좌관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브리핑을 중단시킨 이전 장관은 긴급히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호출합니다. 그 자리에서 정 부사령관은 특정인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사실이 항명죄 군사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. 공수처는 당시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김계환 사령관 3차 조사를 비롯해 임 전 국방비서관 등 윗선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